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계가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지출하는 이자 비용이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이상 가구의 명목 지출 중 월평균 이자 비용은 1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1년 새 무려 31.7%나 급증한 것으로 관련 조사를 실시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자 비용의 급격한 증가는 코로나19 시기 늘어난 가계부채와 고금리 장기화 상황이 맞물린 결과로 사업 경험이나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어 부채가 많은 20대, 30대 젊은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년 말 기준 다중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30대 연체액 증가율이 전년 대비 62.5%로 전 연령 중 가장 높았고, 연체율은 29세 이하가 6.59%로 연령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